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Соён. Очень приятно. 이렇게 하면. 그 온데 브리핑의 플레이는 뭐냐? 그거랑 언제 하냐? 제가 다른 문제들 준비해왔어요. 네. 엔하이브의 신인 프로를 진행하고 계시는 네. 언데님의 성함! 참 뵀었는데 그때 발대식 때 성함이 잠깐만요. 성함이 모르겠어요. 온라인 네. 대변인 브리핑에 부제가 있어요 저희. 부제요? 땡땡한 땡땡 도토리.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요. 땡땡한 땡땡 도토리. 모르겠어요. 뒤에도 적혀있는데 어? 진짜? 아 죄송해요 잠시 해볼게요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삶의 보탬이 되는 온데 브리핑 저는 이번 주 1일 온라인 대변인 기획재정부 소셜미디어 기자 이서영입니다 평소 경제 정책이나 뉴스에 관심이 많아서 기획재정부 소셜미디어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대변인으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되니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잘하고 싶다는 야망도 생기네요. 1일 온라인 대변인이 된 김에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았는데요. 어려운 경제 용어를 취미생활과 엮어 재미있게 소개해주는 경제 번역기도 있고 짧고 굵게 최신 경제 트렌드의 핵심만 딱딱 짚어주는 쇼폼 영상도 있고 기재부 각 실과에서 하는 일을 방탈출 게임에 도입해 소개해주는 슬기로운 모이프 생활도 있고 아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참 좋은데 한번 보면 정말 좋은데 뭐라 한마디로 설명할 길이 없네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엔 저도 나오니까요 온데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4월 19일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제7차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은 말 그대로 각국 재무장관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과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에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작년 4월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저는 2019년과 기후행동하면 생각나는 소녀가 있는데요. 내일의 세대와 함께 누려야 할 오늘의 지구를 경제성장이란 이유로 마구 낭비하고 있는 기성세대를 향해 How dare you? 라고 질문을 던진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은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젊은 세대에게 답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지구환경 보호의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7차 장관회의에는 미국, 독일을 포함한 71개 회원국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해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기후정책 방향과 탄소가격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소개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만든 것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가나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서 의무적으로 각기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출권이 부족한 국가나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사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 중인 배출권 거래제를 예로 설명하자면 먼저 정부가 해당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면 각 기업은 부여받은 허용량 안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에서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허용량이 많이 남았다 이러면 다른 기업에 남는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 내 허용량을 많이 써서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허용량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환경을 위하는 취지를 생각하면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같이 줄이는 게 좋겠죠? 이번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제7차 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성공적 안착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무부의 역할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는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되 비가격 정책, 즉 재정지원, 연구개발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정책수단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국의 다양한 산업 구조를 고려한 국제적 정책 조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만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니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원 중인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사업을 소개하면서 개도국의 녹색 전환을 지속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전 세계가 풀어야 할 숙제인 만큼 앞으로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에 나쁜 평화라도 뜻있는 전쟁보다는 항상 낫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 그리고 오늘의 우리와 내일의 새로운 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온데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매주 화요일 업로드되는 온데 브리핑 다음 주에도 꼭 찾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자정보 소셜미디어 기자단 이서영이었습니다. 안녕!